우리는... 아! 잠시만요. 이런 모험담에는 그럴듯한 배경과 음악이 빠질 수는 없죠? 어? 뭐... 아, 뭐야? 갑자기... 떠올려보세요. 당신이 겪은 모험의 나날들에 대해서. 맞소. 본인은 수많은 모험과 결투를 하였다네. 그렇다면 그중 기억이 남는 모험 몇 개만 꼽아볼까요? 모두가 볼 수 있게요. 아, 그 이야기를 해보죠. 그 이름하여 하얀 달의 기사와 함께한 당신의 숭고한 모험을 짜잔! 하얀 달의 기사? 그게 니놈의 정체인가? 그럴 리가요. 소개가 늦어 오해가 생겼군요. 저는 여러분의 라만차랜드 유람을 도와줄 안내자 산손이라고 합니다. 하얀 달의 기사는 단지 배역일 뿐이죠. 하얀 달의 기사... 좀 비슷했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 배역을 맡는 게 마음에 들지 않다는 표정이군요. 마침 아직 제대로 새기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품은 배우가 이 자리에 있으니 이 하얀 달의 기사 배역은 당신에게 드리죠. 저요?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처럼 저자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연기를 멈출 수 없는 것 같네요. 이거 괜찮은 거야? 둘은 전설로만 들려오는 강을 찾고 있었죠. 그 길을 알고 있는 건 하얀 달의 기사뿐. 돈키호테는 그저 뒤따라갈 뿐이었죠. 이런... 정확히는 로신한테도 있으니 셋이었군요. 발걸음 소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기사는 터벅터벅, 로신한테는 위풍당당, 당신은 비틀비틀. 그곳은 누구의 발걸음도 닿지 않는 곳이라. 도시의 가장 깊은 곳에 있고 많은 모험가이자 기사이자 해결사들이 도전하였던 고요하고 끔찍할 정도로 평화로우며 오로지 별구름만이 떠다니는 곳.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에요. 강을 찾고 나면 당신이 앞으로 묻게 될 곳도 제가 이끌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을 버려진 텐데 그곳에서 머물고 계세요. 아, 지낼 곳까지 마련해주다니 감동스러울 정도로 충실한 친구군요. 알겠네! 자, 이끌어주시... 아니요, 당신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벅차오르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모험담의 첫 장식으로는 다소 밋밋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진감 있게 가보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진짜 이거 움직일 수가 없잖아! 이 연극의 흐름에서 당장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 모험은 돈키호테가 이뤄낸 수많은 모험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모험가 돈키호테는
많은 마을을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양떼 목장 마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떼 목장 마을이라. 그 마을은 참혹하게도 도적대에게 핍박받고 있었다네. 주민들의 얼굴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지. 그래서 본인이 무슨 일이냐고 주민에게 물었더니, 맙소사, 당신은 근방에 이름을 날리던 용감한 모험가 돈키호테 아닌가요? 제발 고통받고 있는 저희 마을을 구해주세요. 이럴 수가! 마을의 사람들이 전부 도적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군. 이 돈키호테,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행패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다! 안심하게,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하지! 저 도적들을 마을에서 내쫓아 주겠노라고! 하지만 저들은 고작 모험가님 한 명이서 해치우기엔 너무나 많아요. 걱정 마시게! 지금까지 이 돈키호테가 해내지 못한 모험은 없었으니! 그렇지 않은가?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무엇이 말이오? 자꾸 누구한테 말을 거시는 걸까요? 하얀 다래기사? 아니면 용맹한 말 로신한테? 그것은 당연히 로신한테 아니겠는가? 본인은 로신한테와 함께 여행을 다녔지. 로신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동료였다네. 그렇지 않은가, 로신한테? 맞아요, 돈키호테님. 그래, 자기 지금 말로 변한 거야? 자, 모두 모험담에 집중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도적대가 너무 많아서 용감한 모험가 돈키호테도 고전을 면치 못할 테니까요. 그 말대로 도적들은 수가 너무 많았지. 마을 사람들이 염려한 대로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네. 돈키호테님, 정말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라도 있단 말이냐, 로신한테요! 아니, 제가 생각이랄 게 있나요? 저는 모험가에 대해 돈키호테님만큼 알지 못하는걸요. 나답게 행동하겠네, 로신한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건 말일세! 그래도요, 적들의 숫자는 저희보다 많은 게 안 보이시나요? 물러나는 것은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이 희망보다 앞설 때는 발길을 멈출 줄 아셔야 합니다. 저런, 로신한테는 돈키호테만큼 용감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협조적이지도 않았답니다. 한낱 말, 아니 신발일 뿐이면서 말이죠. 조용히 해라, 로신한테! 자기 주인을 이토록 트집잡는 신발이 세상 천지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저자들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내게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돈키호테, 이제라도 로신한테에게 증명하리라! 그렇게 이 돈키호테는 유례가 없는 치열한 일전을 벌였다니! 도망치지 마라! 이 비열한 겁쟁이들아! 하여, 이 몸은 전력을 다해 랜스를 찌르고 또 찔렀지. 늦으면 미스랑 먼저 갈 거야. 지저진 돈까지 흔하잖아.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편히 쉬시게. 꽤 나쁘지 않은 공격 방식이었어. 승객은 그걸 한 눈에 알아주시는 거. 승부차. 칼날이 작으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시간 끌지 말고. 자라. 저기, 저 개체부터 처리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터, 대단히 고금이 장복하겠는가? 화상의 관리를 괜찮아. 괜찮은 걸 거기구나. 손이 안 좋아요. 이런. 장복하겠는가? 날 보게라. 내 상황이 더 나쁘지 않은가? 쉬시게! 이미 돌아갔다.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배달의 빛이
수행하여 귀하의 목숨을 보장하십시오. 쇼! 쉽게! 유쾌한 결투였네! 결투는 끝나지 않았다. 좋은 결투였다. 찢어집니다. 별것도 아니네.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유쾌한 결투였네. 결과적으로 도적들은 전멸하였고 그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다네. 돈키호테님, 저희 마을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마을 사람들은 보답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보통은 대가를 받고 의뢰를 들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 누가 무급으로 그런 수고로운 짓을 하나요? 괴념치 마시게나! 정의로운 해결사의 몫을 응당해낸 것뿐! 아니,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공짜로 저희를 도와주신다고요? 한 푼도 안 받고? 정말? 그럼! 해결사란 본래 그런 것일세! 아, 그래도 정 도와주고 싶다면 말이지 딱 하나 있긴 하네만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그것은 말이요, 대단한 것은 아니요. 무엇이냐면 말이지. 그럼 보수는 어떻게 들어야 할지.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네가 신고 있는 그 운동화라도 값이 꽤 나가 보이는데. 무슨 소리? 는 돈을 받고 의의를 행하지 않는다네. 그래도 뭐 정 도와주고 싶다면. 이런, 무대가 조용해졌네요. 슬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돈키호테의 모험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 유물인가 뭔가가 정말 나오긴 하는 겁니까? 그놈들이 거짓말이라도 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럴 리는 없다네. 그 자들이 내게 거짓을 고할 리는 없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걸세. 뭔가를 찾는 모양이군요. 과연 이들이 애타게 찾는 것이 무엇이길래? 지나가는 나그네요. 이 근방 어딘가에 있다고 전해지는 고귀한 기사에 절대적이면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맘브리노의 투구에 대해 아시는가? 그 고귀한 어쩌고 투구라면 이 앞에 높지 않은 산이 하나 있는데 길을 따라가 보면 나오는 동굴. 그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요. 잘 되었군!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동굴로 향하겠네. 그렇게 나는 로신한테와 함께 전설적인 투구가 있다는 동굴로 향하였지. 물론 쉬운 모험은 아니었네. 그 안에서는 무시무시한 곰도 만났고. 으르렁. 로신한테 보이느냐? 저게 그 말로만 듣던 사람까지 잡아먹는 곰인 거 보구나. 야,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좀 열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으르렁. 보입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으시겠죠? 물론! 곰 따위가 우리의 적수가 되진 못할 거야.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험임을 발견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최선의 방어를!
기다리는 거 못해. 떨거지는 거 잘라낸다. 백초만 기다려줄게. 쉽게.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기다려라.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부서진 홍차입 같군요. 괜찮아요. 손이 안 좋아 보여요. 이런 필립 본사 알고게는 저의 상황이 더 나쁘지 않은가. 대검의 머리가 쪼개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곰을 물리치고 전설의 만부리노 투구를 얻는 데 성공했다네. 곰이요? 그런 거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3초 안에. 그렇게 시시하게 끝내는 것보다는 답게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응?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거 있지 않느냐? 투구? 진짜로 돈키호테 씨가 한 모험일까요? 돈키호테 양 본인의 모험담은 처음 듣는 것 같구려. 보통 다른 해결사분들의 모험담을 이야기하셨었죠? 아니면 저희의 모험에 대해 끈질기게 묻곤 했죠.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 뭔가에 홀린 것 같았어. 마치 그 장면 속에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말이 되고 신발이 된 기억도 생생하고 정신 멀쩡한데 기분이 이상하군. 자,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때 인간과 혈귀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던 유치한 이곳의 이야기보다 마음에 드네. 그런데 그 투구는 지금 어디 있죠? 저 같으면 그렇게 귀중한 투구가 있었다면 매일 쓰고 다녔을 텐데요. 안타깝지만 본인에겐 맞지 않아서 쓰고 다닐 순 없었네. 내 창고에 있지. 아마도? 저런, 귀중하게 얻은 보물일수록 소중하게 지키고 다니셨어야 할 텐데. 언젠가 후회할 일이 없도록.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도 듣고 싶지만 지금은 이쯤에서 작별할까요? 약속대로 이 구역으로 향하는 입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전 약속만큼은 누구보다 잘 지키는 혈귀니까요. 약속한 혈귀가... 기대되네요. 과연 다음 구역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라만차랜드의 다음 지역도 잘 즐겨주시길. 정의로운 모험가 돈키호테. 무슨 기술을 사용한 건지 몰라도 그대로 발이 얼어붙었어요.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상시 때랑은 달랐죠? 그 당시는 분명 대본과 함께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강하였소. 저 혈기만의 특별한 능력인가? 라만차랜드 내부의 황금가지가 특정 수감자와 공명할 때 저자의 고유한 능력이 더해져 나타난 현상 같습니다.
하지만 단테. 아, 혈기는 놓쳤는가? 하지만 악독한 혈기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하였고 목표했던 장치까지 가동할 수 있었으니 이만하면 꽤 성공적인 성과 아니겠는가? 언젠간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자, 다음 장을 향해 가볼까? 아니, 그렇게 우습다는 듯이 놀리지 말아라. 그건 네가 모험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유례가 없는 치열한 고행을 치르러 갈 것이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위대한 모험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있다. 그러니 잔말 말고 어서 체비를 갖추고 출발하자! 하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는군. 로신한테가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걱정이네요. 이 구역은 시춘 씨를 포함해서 다른 해결사분들이 갔다고 들었는데 모두 무사할지. 시춘은 괜찮을 거예요. 아, 이거랑 관련해서 재미있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 뭔데? 저희 집에선 13살까지 혼자 살아남은 형제들은 외곽 한복판에 던져놓아도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조금 서둘러야 하지 않겠어? 여기도 1구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혹시라도 눈앞에서 동생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럴 땐 유해라도 수습해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면 잘 안치해줘야겠지요. 시춘도 제게 똑같이 해줬을 거예요. 그러냐? 그러고 보니 좀 춥지 않아 다들? 으스스하달까. 적막이 감도네요. 불길하게. 좋은 의미의 적막이면 좋겠는데. 이곳에 먼저 온 해결사들이 미리 다 쓱싹 해줘서 마주칠 혈교들이 아무도 없다거나. 우리는 그 전단지 속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길 빌자고. 라만차 랜드가 다치기까지는 몇 시간 정도 남았죠? 5시간가량 남았어.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순탄하네. 이거 설마 우리가 제일 빠르게 장치를 누른 팀인 거 아니야? 비록 이탈자는 발생했지만요. 이탈자라니, 배신자에겐 과분한 호칭이다. 허나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군. 우리가 1구역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요술장이 복장을 한 자로부터 통과를 당한 것만 같다는 생각에. 뭐, 좀 특이한 혈기 같긴 했어. 맞아요.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그랬나? 약간 예술파 같다는 점이 류슈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긴 했는데. 귀엽네요. 고양이인가요? 질질 짜고 있는 내놈의 모습이다. 통역을 잘못할 경우 벌어질 모습을 표현했지. 응? 여기 좀 특이한데. 이거 좀 봐. 지도를 보니까 의무실이라는 것도 있는 모양이야. 어트랙션을 타다가 다친 분들, 너무 놀란 분들, 혹은 피가 긴급하게 필요한 혈기분들은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창조란 문구구만. 라만차랜드는 혈기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이 지도 설명만 보면 그래도 옛날에는 어쩌면 그 뜻대로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무슨 소리요?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이런 건 돈키호테의 사전엔 있을 수 없는 모험이요! 악인들과 공생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장소라니! 그러고 보니 지그프리트님이 해결했던 사건 하나가 생각나는군! 그것은 다리 위에서 버렸던 전투였지! 그때도 악인들이 아주 간악한 제안을 했다고 하네! 지그프리트님을 돈과 권력으로 압박하며 자신들과 한편에 서라고 꼬드겼다지! 하지만 우리 지그프리트님은 결코 이에 현혹되시지 않았네! 가증스러운 잔을 내뱉는 악인의 얼굴에 슈퍼펀치를 날려주면서! 그 한 시간짜리로 편집된 영상이요? 그거 딱 봐도 짜인데 본. 이렇게 말씀하셨지! 감히 이 지그프리트를 고작 이 더러운 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슈퍼 레이저를 그자에게! 짠! 자, 모두 여기에 집중하도록. 퀴즈머니들의 흔적들이 이 어트랙션에 집중되어 있다. 이름은 헌티드 블러디 메리 라고 되어 있군. 뭐, 유령의 집 같은 건가 보네. 아, 싱클레어. 유령의 집이라는 거엔 진짜 유령이... 잠깐! 저도 어렸을 때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가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놀린다고 제가 놀란다거나 그럴 일은...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난 놀이공원은 처음 와보거든... 죄송해요... 에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유령이 나오는 거야? 보통 엉성한 인형들이 나오는 게 전부일 거예요. 어린아이들 또한 이용이 가능한 어트랙션이기에 실제 유령을 배치하진 않는다. 공포를 조성할 만한 장치가 있을 뿐. 네, 주로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곳이니까요. 가족이나 형제는 없었던 거니? 나는 날 때부터 혼자였어. 언제나 추웠고 외로워서.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죽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마. 너에게 영원히 함께할 가족을 줄 테니 나를 따라오렴.